지금 암흑 같은 통로에 서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쫙쫙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지 되나 봐요. 정말로 정말로 눈이 부셔요. 햇빛이 엄청 세게 들어오고 원 사방팔방이 다 거울이기 때문에 눈 엄청 부시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내가 있고 왼쪽으로 돌아도 내가 있고 위에도 내가 있고 아래에도 내가 있고 그리고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되게 약간 무섭고 이게 다 거울이라서 깨지지 말라고 그 신발 커버를 줬잖아. 그래서 열나 미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더워요. 오늘은 약간 더운 날이라서 오늘은 또 안 춥단 말이야. 어저께도 안 추웠고 오늘도 안 춥고 그래가지고 햇빛을 다 끌어들이잖아 이 거울 거시기가. 그래서 열나 더워.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것도 티켓이 40불 정도였거든요. 계속 내 자신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그게 좀 프리키한 것 같아. See repeats of yourself. You. 내가 너무 많아. 위에도 내가 너무 많고 옆에도 내가 너무 많고 아래도 내가 너무 많고 밤에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밤에 오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닥에 있고 저 거울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 오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클라우즈래.
Clouds by 야오미코사마. Cosmic Nature. 제가 유튜브로 영상 여기 링크 해드릴게요. 그 아티스트가 한 이게 쿠사마의 구름이래, 구름. Something called Affinity Air. 보자. Oh my god. 무엇이요 이게? 공이야? 공? 와 여기 예쁘다. 풍선이에요 여러분, 풍선. 이렇게 3레벨로 되어 있어요. OB1, OB2, OB3. 햇빛이 엄청 세요. 제가 자꾸 햇빛 세다고 하는데 진짜 장난 아님. 진짜 세요, 진짜. 어우, 나 햇빛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햇빛 피해 다니거든요. 자, 약간 발코니처럼 2층에 섹션이 있어요,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럼 이제 아까 밑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개떼들 같이 사진 찍느라고 장난 아님. 오늘이 Today is the first day open to the public. 그래서 뉴욕에 계시는 유튜버들 엄청 많이 오신 것 같고 촬영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럭키하게 퍼블릭에 오픈하는 첫날에 올 수 있게 돼서 제가 좀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고 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고 지금 저는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술 마시고 바처럼 여기서 그냥 술 마시고 뭐 마시고 바네 바. 여기 이렇게 바에서 맥주 하나 마시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엄청 비싸겠지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여기 잠깐 나가볼게요. 이렇게 발코니처럼 되어 있어서 여러분 제가 그 거울방만 있는 줄 알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서 데이트 코스도 좋을 것 같고 뭐 과자도 사 먹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해요. 밖으로 나오니까. 여기 돈 엄청 들여서 공사했겠지만 돈 뽕을 뽑겠다. 술 마시고. 근데 맥주가 하나에 10불이라고 써있네. 아, 나는 알지. 10불짜리 안 마실 거야. 아 시원하다. 여기 이렇게 3층까지 다 올라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뭐지? 거울 방만 한층 하고 땡인 줄 알았는데 핫도그가 9불이라고 써 있어. 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배고프면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뷰도 좋고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좀 시큰둥하게 얘기했는데 저기 빵도 있고 근데 핫도그 구불이야. 핫도그 하나에 구불이야. 너무 비싸지 않니? 저분은 사 먹는데 어쨌든 그래요. 추천이야, 추천. 와봐. 이렇게 아래서 3D로 얼굴을 찍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구름이랑 섞어서 나온대요. 근데 뭐 솔직히 나와도 내가 내 얼굴인지 알아보겠어? 이렇게 구름 속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죠. 저게 밑에서 3D로 찍은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구름에 섞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래요. 근데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알겠어요? 모르겠지. 사진을 픽업할 수 있나 봐. 이제 여기 또 뭐 팔아먹으려고 물론 스토어를 만들어놨지. 1층 도착. 또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재밌으셨어요? 와 진짜 눈부시고 가실 거면 꼭 진짜 선글라스 진짜 제일 진한 거 가져가셔야 되고 선크림 덕지덕지 엄청 많이 발라야 되고 그리고 백신 맞았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랑 백신 맞았다는 증명 카드랑 있어야 되고 제가 처음에 1층에 거기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라고 생각했는데 OB2도 있고 OB3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볼 게 많고 그리고 또 코사마의 그 작품도 있고 또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추천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차입니다. 제가 오늘 또 그랜드 센트럴에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서밋 전망대 제가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낮에 찍어가지고 눈도 진짜 많이 부시고 또 야경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또 하러 나왔습니다. 야경을 볼 수 있는 밤 티켓은 낮에 티켓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55불 플러스 택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63불, 64불 정도 나왔고 거기다가 14불을 추가하면 칵테일을 마실 수 있고 22불을 추가하면 사진까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냥 거의 100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칵테일이랑 사진은 그냥 패스했고 야경을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반 티켓인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게 저쪽에 가 있으라고 해서 여기 쫓겨났고요 지금. 아참 그리고 여러분 그 해 지는 거 보려면 선셋 그거 보려면 또 10불 추가해요. 그러니까 두 당 100불이 넘는 거예요. 모든 옵션을 다 추가하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낮에 찍은 것과 잘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찍어보도록 할 거고 아마 야경이라서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요.
백신 맞은 증명서랑 아이디를 주면 이런 거를 주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팔목에 나이트 가면 끼워주는 팔찌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신 카드랑 아이디랑 매치해보고 나서 이걸 주네요. 6시 반 티켓인데 지금 시각 7시 10분 못 들어가고 있고 앞에 이렇게 줄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받아도 되나 걱정이 될 정도로 진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신발 커버를 신고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거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진을 픽업할 수 있는데 저는 사진을 스킵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게 그 백신 카드를 검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사진을 픽업할 수 있게 이 어두운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악을 되게 무서운 음악이 이렇게 나와요. 나이트클럽 같은데요? 스모그가 막 있고 귀가 이상해요. 저번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귀가 비행기 탔을 때처럼 뻥 터지는 그런 느낌? 밤에는 완전히 틀린 느낌이네요. 지금 아래에서 위를 찍는 건데 낮보다는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아래를 찍는 샷이고요. 위아래가 똑같죠. 거울이니까. 이런 식이고
밤에 오면 또 야경을 즐길 수 있어서 좋지만 낮에 오면 또 이 거울방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건 완전 제가 코너에서 찍는 건데 이렇게 조명쇼가 계속 진행되기는 하지만 낮에 왔을 때의 그 눈부심?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두 개 다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밤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방이 아닌 것처럼 다른 공간처럼 느껴져요. 결론은 밤에도 와봐야 될 것 같고 낮에도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빌딩의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터졌나봐요. 제가 낮에 와서 찍은 거 보시면 공이 막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 여기 바람도 많이 빠졌고 쭈글쭈글하고 지금 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터뜨렸나봐요. 여기 자체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밤에 오니까 야경은 진짜 예쁜데 약간 안쪽에 그 거울방 안쪽도 좀 어두워서 제가 제 자신을 찍으려니까 하나도 안 나오고 되게 시커멓게 나오고 그 동그란 공의 방도 시커멓게 나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구름 속에 사람들의 얼굴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아래층에서 찍었던 3D 스캐너의 얼굴이 저기에 섞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름이라서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찍으셨으면 본인의 얼굴을 이 구름 속에서 찾아보시길. 이제 3층으로 올라갑니다. OB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가 있고요. 밖에 나가서
약간 바람을 쐬실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갑니다.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나가는 줄이에요. 나가는데 지금 줄 서서 한 40분 기다릴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오래 걸리고, 지금 나갈 때도 오래 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정말 오래 걸리네요. 드디어 내려갑니다. 드디어. 귀가 또 아파. 여러분, 드디어 구경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와, 근데 들어가는데 한 1시간, 나오는데 한 45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보이는 건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한 진짜 빨리 보면 한 40분? 천천히 천천히 보셔도 한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때 진짜 오래 걸렸고, 나갈 때 또 오래 걸렸고, 그게 약간 에러 사항인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밤에 찍었던 거랑 낮에 찍었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totally different experience. So if you come during the day, 완전 틀리고 밤에 왔을 때도 또 완전 틀리고, 그러니까 두 번 더 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경도 멋있긴 했지만 저는 낮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 거울 때문에 눈이 엄청 부시긴 했지만 그 리플렉션을, 그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겹겹이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낮에는. 밤에는 조명이 멋있고 조명 쇼가 계속 이어지고 하긴 하지만 밖에 야경도 예쁘고 그렇긴 하지만 내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겹겹이 보는 게 약간 포인트인데, 그리고 그 동그란 공이 있는 방에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 공이 되게 많이 터지고 없어진 것 같고, 공도 약간 쭈글쭈글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받았을 때는 그 은색 공이 더 예쁘게 빛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또 낮대로 되게 재미있고 예뻤고, 밤에는 또 밤대로 야경 좋아하시고 그러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다 둘 다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취입니다, 이건. 저는 낮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멋있고 더 예뻤고, 눈은 부셨지만 훨씬 멋있었던 것 같고, 밤은 또 밤대로 멋있지만 저는 낮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제 영상, 낮의 영상도 보시고 밤의 영상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개 다 가실 수 없으면 그냥 한 개만 골라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